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연합산 특별위원회 조직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누구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으로 일반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의 추경 인상안에 대한 사안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보면 조사료 관련돼서 저희 제주 지원 대상이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저 공포 생산, 이거 축산 과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 과장 김정수입니다. 그 357쪽에 있는 그 조사료 생산용 그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그 대상이 그 사료작물 재배 또는 야생 그 풀을 채취해서 그 제조하는 그 농가가 되겠는데, 요거는 거기에 필요한 비닐 또는 그 장비 때 내지는 그 사일리지 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공포를 이제 뭐 어떻게 뭐 베일러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업체가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다른 데서 또 농가 자체에서도 뭐 농가에서 하기에는 이게 조금 이제 네, 장비의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공포를 일단은 이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네.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아마 고기나 쪽이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주도 아마 이번에 부사적으로 예전에 이게 있었거든요. 장비 지원이.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하베스타나 뭐 게일러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이천에 어떤 젊은 청년분들을, 농민분들 2세들이죠. 이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적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주시면, 지금 여름에 이제 인슐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데에서 아마 장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시고 가세요. 결국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도 오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젊은 친구분들한테 이런 이제 뭐 트랙터, 대형 트랙터나 또 베일러나 뭐 레팅기나 이런 뭐 베일러가 레팅기가 같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하면 저희가 또 그분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우리 예산이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372쪽, 3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375쪽, 3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380, 381쪽. 375 375페이지 보시면은 기술보급과 관련돼서 2000살 조기수업 7층 시험 재료비, 요거는 어떤 거를, 지금 이제 뭐 해드리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기 내년에 추석이 좀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예, 9월 초에, 9월 초순이 있기 때문에 해드를 가지고 내년에 추석에 대비하기가 힘들다 그러는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월 15일부터 열흘 간격으로 이양을 해서 송나리에 그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찍 다른 데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심었을 때 수확기가 얼마만큼 대응돼서 빨라져서 내년 이른 추석에 대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증 시험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거에 비용이 추가돼서 좀 더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중국 시험장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이양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그렇게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그럼 뭐 약진한테 추후에 회장님 그게 맞습니다. 김준식입니다. 지금 그 경기도 사계 시골에서 35개 그 농가에서 지금 이 뭐죠? 이 과수 화상병이 나가요. 네. 이거 좀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지금 단양에서 괴산까지 하고 충북에서 지금 중부권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이 과수 화상병의 급속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과수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지금 그 미디어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농업인들의 고충의 약품들이 지금 이렇게 산출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저희 시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발생되고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 연구개발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개발 과장 오경석입니다. 어제 부로 6월 7일로 이천시에 발생 현황은 총 10일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매몰이 3년도가 되겠고요. 지금 나머지는 작업 중입니다. 여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안성에서 처음 시작돼 갖고 인접 지역인 뭐 평택, 안성, 음성, 순주, 단양 쪽으로 이제 파급이 되고 있는데요.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급기관과 함께 세밀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11번가 발생해서 2000시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에 백사 지역에 그 대사과 농가였습니다. 이게 화상병이 발발된 그 나무 한 그루 반경 500m까지라고 500m까지 반경의 모든 나무들을 다 매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지금 발생지 주변 100m 이내에 네. 과원인데 100수 이상일 경우에는 6수 이상이 발생해야 매몰을 처리하고 있고요. 네. 100수 이하일 때는 5% 이상이 발생되어야 전체 매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간이 키트를 일단 돌려본 다음에 정밀 검사를 의뢰해서 정밀 검사가 확진 현장이 나면 저희가 농가 현황을 다시 제출해서 긴급 방제 명령서를 발급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과장님,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상당히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이게 일평생을 가까우신 과수농가 그 주인분들이 이 화상병 하나로 한 그루가 전염이 되게 되면 전업을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고려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빠른 기일 내에 이 사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이천시 관내에 발생된 농가의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 확산 속도 그리고 확산 방제를 위한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네. 요 지금 어제부터 다음 주까지 그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농성과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지금 전수 198농가의 사과배 농가에 현장 정밀 예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 지역에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는 얼마요 그 이제 그 조사 결과 나와봐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복숭아나무, 찔레, 자두, 살구 이게 다 기수식물이 됩니다. 이제 발생은 사과배에서만 나오지만 기수식물이 원래 좀 방대해서 그 농장이 걸렸다고 해서 꼭 안 걸렸다고 해서 없다고 또 보지를 못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잠복기가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잠복기가 좀 깁니다. 잠복기가 뭐 이게 좀 뭐 그 닭 AI 농을 딱 걸리면 3일이면 닭 증상이 나오면 좋은데 잠복기가 좀 배는 또 더 길고 사과도 좀 길고 이래서 이게 하여튼 요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한 대로 좀 그 정밀 예찰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현재까지 발생 상황이나 앞으로 요 사업에 대한 그 보상금이랄지 매몰 비용은 다 지금 현재는 이제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11호는 이제 그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 좀 절대적인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간보 소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새해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장 신간보입니다. 네. 그 간접 설명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농업용 간접, 소형 간접 말씀하십니까? 몇 점 말씀하십니까? 389페이지. 389요? 아이 그 저희 배수지 관련된 감정 말씀하신 거죠? 아 이게 저럽니다. 그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소규모 그 배수지 있죠? 배수지 물탱크 있고 물탱크 관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돗물로 전환하면서 그거를 이제 관정하고 배수지를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년동 뭐 작촌야구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공동 그 관정을 말씀하셨죠? 네, 네, 네. 자원의 마을 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전환되면서 네. 안 쓰는 배수지하고 관정은 폐쇄를 시키는 거죠. 네. 35페이지 보시면요. 그 중립 택지지 관련돼서 네. 고급과 고비 노조해서 대폭까지 한 53억이 지출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뭐 LH랑의 어떤 부담력이 있는 건가요? 전적으로 다시 협의 협약은 안 맺었는데요. 협약은 아직 LH하고 맺진 않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아니 추후에 저는 이제 이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차피 그 택지지구 내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LH에서도 잘 그러니까 본인들의 부담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예산 편으로 해놨지만.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지출을 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전자의 원인자 분야인데 아직 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원인자 분야는 받을 겁니다. 받으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을 최대한 네.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예산 최대한 좀 줄여서 그들에게 좀 비용 부담을 좀 더 증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좀 해주셔서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상식 의회 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사무과장 김상식입니다. 계속되는 이산심의 도구가 많으신 조이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 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직접 동참하기 위해 의회 국외협이 총 6,806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의회개원 30주년 기념 경기도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비용 2,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의회 방송 시스템 교체를 위해 자산 취득비 3억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385쪽에 대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네, 부장님. 네, 기존 대비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부장님. 네. 예, 기존에 4억 9천에서 하향제 2억 5천. 지금 또 3억 6천으로 예산이 좀 상향이 됐는데 그 상향 기준치가 또 상향된 이유는 그 항목들이 어떤 부분에서 또 항목이 상향이 됐죠? 네, 진행이 됐죠? 저희가 예산을 급히 계산 저희 올리는 바람에 네. 약간 좀 3억 4천을 올렸는데요. 네. 그 저희가 저희 업체 불러서 사업 설명에 대한 2억 5천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가 조금 더 넣었던 거는 그 모니터를 85인치에서 98인치로 조금 올리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가 장애인을 위한 수어 카메라 하나를 더 진행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약 한 3억 4천 중인데도 저희가 예상했던 게 전자특허 시스템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요거까지도 3억 4천인데 지금 먼저 설명드릴 때는 이제 전자특허 시스템을 이제 빼기를 해가지고
네. 저희 조금 더 2억 5천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면 그 대형 스크린하고 그 청각 장애인용 수어 전용 카메라 이것만 더 그때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필요할 때 한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 지난번 이제 동료님께서 이제 지리주셨던 상황으로 이 전자투표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외에 의원들이 많았을 때. 네. 이 순차적으로 어떤 투표가 필요하고 의견을 모으는 부분에서 이제 절차적인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네.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도대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의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부 자체의 어떤 향의사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과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감사하면서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집행부로 의견을 전달하고 할 때 의정적인 부분에서 그 필요적인 시스템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그 본회의장에서 프로젝터던가 지난번에 제가 그 집행부의 그 의견적인 부분에서 정책 제안을 할 때 프로젝터를 의원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마별 하나를 그냥 펼쳐놓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좀 실질적이게 집행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전달을 할 때 그 전달되는 어떤 좀 이 사안의 어떤 시스템적인 구조도 좀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여러모로 시민들의 투명한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그리고 이 지체지 위해서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협조해주시고 다시 함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지난번에 이제 예산이 좀 추가가 되더라도 정확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또 의견 역시 많은 제안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수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의견을 제안했으면 제안한 사람과의 어떤 이런 최종적인 결론에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그게 올라왔을 때 위주 주는 방법 역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게 진짜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본청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본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남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의회 차원에서 의회 내에서 같이 이렇게 뭐 몇 안 되는 직원과 의원들 사이에 그런 교감이 안 되는 거는 참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외적 문제가 아니라 인천 문제라 조사청에서 공개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부분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분명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확인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답이나 어떤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올라온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것도 어느 분하고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는 지금 먼저 그 했던 그 업체하고 장 주문가지고 이렇게 또 협의도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4채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장애인용 카메라가 또 오게 되면 또 채널이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채널에서 8채널 이제 좀 증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수호용 카메라인데 그리고 이제 스크린을 좀 더 크게 꺼내는 것 그렇게 그럼 배선 같은 경우에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럼 배선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빨리들다가 하신 거예요? 왜냐면 뭐야 그 뭐 카메라나 이런 거는 네.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선 같은 게 라인을 깔아놓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지금 8채널에 맞게 네. 여기서 카메라 5대 정도 그리고 저 본회의장도 5개 채널 이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채널은 그런데 채널은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는데 배선을 해놔야 그거에 의해서 채널을 더 늘리던 네.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카메라를 바꿔서 하던 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좋다. 나중에라도 도움이 더 될 거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제가 또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공감이 전혀 안 되었어요. 네, 그렇게 조금 올라온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설치했을 때와 또 어차피 직원들도 또 여기에 또 더 충당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럼 그런 부분 또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외주를 줬을 때 어떤 오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논의가 없고 그냥 이렇게 가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외주를 다 지금 뭐 사 이 금액이 3억 4천인데 3억 4천인데 이 3억 4천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주기적으로 한 8년에 이렇게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8년을 만약에 어떻게 해서 외주를 줬을 때 금액이 어떻게 나오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그래서 가업 질서 만들면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여기 지금 현재는 그 예산하고 좀 개발적인 쪽을 짰는데요. 가업 질서를 만들면서 어떻게 개선하고 또 어떤 거 어떤 것을 추가했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을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지서는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몇 안 되는 의원들 속에서 그래도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금은 더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런데 그런 자체를 논의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자세한 것은 예, 가업지사 만들면서 그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